네,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누면서도 뭐 삼성전자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좀 기대를 해도 될까 하는 조금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네, 반도체 업종 예, 저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나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도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결국 반도체 업종은 이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수급이 들어와줘야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지 수급 없이 재료만, 그 펀드멘탈만 갖고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는 것은 최근의 흐름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근데 삼성전자가 할땐 7만 원 유지하고 있다. 오늘도 7만 원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치가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나온 전망치들이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외에 휴대폰의 GOS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인텔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조금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7만 원대 주가라면 많은 분들이 좀 싸다라는 느낌들을 충분히 받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모멘텀을 좀 잡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또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업황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랜 동안 답보 상태였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급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의 좀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 삼전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인데 어떤 최근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들은 보면 일단은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한 7만 원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완연하게 잡는 라운드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지금 많은 주식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줬어요. 많은 주식들이 바닥에서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반도체 업종이 못 들어줬습니다만 반도체 업종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차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DB하이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모양만 놓고 본다라면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라운드 형태의 이제 모습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모멘텀 이렇게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 분명 가져가긴 하겠습니다만 DB하이텍 갖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용적으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쓰는데 맞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뭐 차량용도 뭐일 수도 있고요. 근데 DB하이텍은 차량용을 일부분 조금 소폭밖에 생산 안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뭐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이제 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완만하게 받았다라는 점을 본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는 단계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생각해도 미래 신성장 산업에 반도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럼 수요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또 체크할 게 유가 환율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유가와 환율보다는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선을 그어야 될 것들이 단기간에 시세를 낼 만한 종목들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어떤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 지금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런 대형주들을 모아가는 전략들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DB하이텍도 역시 마찬가지 기관의 수급이 좀 최근에 양호해지면서 주가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추격 매수도 가능한지 매매 전략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먼저 수준이라면 주가가 이제 더군다나 상승 추세대라면 많은 분들이 꺼려지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내려오지만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확실히 지금 평행지대가 좀 펼쳐졌다 이런 느낌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솟아오르는 뭐 그렇게 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약간의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죠. 그래프가 그렇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